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하사 물질로도 많은 영광을 주시고 또한 훌륭한 사람으로 세계적인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수시로 나타나셔서 아버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잘 섬겨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죠. 그런데 솔로몬이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게로 떠나면서 다른 신을 줬고 그 많은 처와 첩들이 있는데 또한 이방 신을 섬기는 그 부인을 맞음을 통해서 계속 떠나게 됐죠. 우리가 그 스토리는 잘 아는데요. 우리가 왜 그렇게 많은 축복을 받고 굉장히 하나님께 참 인정을 받던 요새 말로 말하면은 영적으로 굉장히 충만했던 그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그 영적 교제도 가지고 꿈에 나타나시고 또 말씀하시고 수시로 나타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도 엄청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솔로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그 마음이 떠났다 그랬어요. 맨 처음에 마음이 떠났다. 그래서 마음이 참 중요한 거죠. 성경은 그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죽게 더라. 우리가 볼 것 같으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처음에 하나님께 간절하고 하나님에 가깝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 점점 둔해진다는 거죠. 둔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래서 성경이 여러 군데 이야기하는데 처음 사랑을 되찾아라 그러죠.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할 때,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올 때 굉장히 뜨겁고 막 하나님께 열심히 있고 불붙는 한데 가면서 점점 식어지는 하나님 열심히 사랑하던 그 마음이 가면서 점점 사랑이 식어지는 이것이 인간의 원리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그럴 것 같으면은 왜 타던 그 불이 점점 꺼질까요? 그것은 불 밖에는 불을 꺼뜨리려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물론 공기 속에 산소도 있지만 그 탄소도 있고 그럼을 통해서 점점 타오르는 불이 꺼질 수 있는 많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받는 교훈은 물론 우리는 솔로몬과 같은 그런 큰 물질적인 축복을 받지 못했죠.
솔로몬과 같이 큰 권세에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받았나요? 우리는 예수님을 받았잖아요. 솔로몬의 영광은 받지 못했지만 생산적인 영광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솔로몬은 한껏 보잘것 없는 거예요. 예. 들의 백화파를 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세계 앞에서 그 솔로몬의 인간적인 영광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솔로몬의 모든 그것이 무엇과도 못했다 그랬죠. 예. 그 예수님의 비유라는 거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 우리는 그렇게 큰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아 옛날에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 그 양반이 그렇게 축복받고 왜 하나님을 떠났지? 참 이렇게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아, 왜 떠났을까?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왜 떠났을까? 그렇게 신앙적인 사람이 왜 떠났을까? 이스라엘 역사에 성전을 짓는 엄청난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일을 이룬 분이. 예. 그리고 성전을 수많은 시간을 통해서 수많은 돈을 통해서 수많은 인력을 통해서 예.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 하나님께 드리던 그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 얼마나 참 명대사입니까? 예. 또 얼마나 영적입니까? 예. 그 얼마나 또 예언적입니까? 예. 그리고 얼마나 복음적입니까? 예. 그런 솔로몬이 왜 떠났냐? 우리는 거꾸로 생각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영적인 솔로몬도 떠났는데 에이 솔로몬은 떠나지만 나는 아니야. 그런가요? 예. 우리는 처음 사랑을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사람.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선 줄 알면은 넘어질까 조심해라.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뭐예요? 솔로몬의 교만이죠. 예. 그가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보고자 찾아왔다 그랬죠. 유명 인사가 된 거예요. 예. 그 당시에 그 세계에 예. 사람이 유명해지면은 겸손하기 쉽지 않죠. 예. 사람이 크면은 겸손하기 쉽지 않잖아요. 사람이 돈이 많아지면 겸손하기 쉽지 않잖아요. 자, 이런 차원으로 볼 때 우리는 솔로몬을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어떤 사람은 돈만 많아도 어떤 사람 만나보면은 굉장히 참 공부를 많이 했는데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박사님인데도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박사가 아닌데도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아는 지식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솔로몬은 지식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예.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대단히 간단한 것 같습니다. 솔로몬을 보고 고을 삼아 내가 겸손하자. 그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점점 둔해지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도 더 나은 한 송이의 꽃,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
그가 하나님에게 묻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 이것은 언제 어느 때 생각해도 우리를 감격시키고 우리를 전율시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은 이런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난 언제든지 눈물이 날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요, 십자가만 생각하면은 그냥 눈물이 막 나요. 예. 운전하다가도 혼자 있을 때도. 예. 물론 어떤 사람은 눈물 나는 거하고 뭐 은혜 받는 거하고 같은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십자가만 생각하면은 우리가 전율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의 배 나를 다시 재검토하게 되고 이러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솔로몬을 비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볼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엄청난 영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시간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며 하나님께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며 세상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며 예수만이 높이며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가 주는 은혜에 감격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